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딱 하면은 전망이 좀 버리긴 하는데 이걸로 표시를 해가지고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4m. 아, 뭐 겨울에도 농부들이 놀 수는 없잖아.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비닐하우스. 비닐하우스를 치면은 겨울에도 뭐 쌈채소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입김이 나는데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푸성기를 길러서 먹자. 이게 올 겨울의 목표입니다. 이제 한번 지어보자. 들어와. 아이고, 그동안 어여와. 잘 계셨어요? 어여와. 아, 이제 제가 막 보고 싶고 그러시죠? 보고 싶지. 정기적으로 보고 싶어.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정기적으로. 시간만 되면 딱. 그럼 저기 테이블에 일단 앉으십시오. 아침부터 부르신 이유가 뭐야? 어? 뭐야? 어, 이거 저 주시려고? 야, 저... 이게 뭔지 봤어? 왕 맞는가 찐빵인가 모르겠어요. 진짜 아 너무 아니 내가 최근에 잘 안 먹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. 먹고 싶다는. 겨울에는 역시 찐빵 아니야? 호빵. 호빵 야채 들은 거 좋아해요. 야채 들은 거. 하여튼 뭐 섞어 놨으니까 그 내용물을 한번 보시죠. 어머 세상 이게 뭐 다 뭐야? 다 익었네. 다 익은 거 같아. 이런 건 그냥 야채부터. 그거 줄게. 뭐, 뜨거운 아니 또 이제 집어 어디 봐 괜찮은데? 어 뜨거워. 아, 제가 하도 와 근데 안 뜨거워 그렇게? 뜨거운 걸 많이 잡아서 그래. 그 옛날 할머니들이 손으로 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, 난 저, 오, 정말 저 뜨거운데 일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안 뜨거워.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. 맛있지? 먹고 싶지? 아니 무슨 CF하러 오셨어요? 아니 나 새로운 CF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이거 잘. 아 이것 때문에 어, 그러니까 새거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뜨거운 것을 가운데를 쫙 이렇게 열면서 뭐라 그러죠? 겨울에는 석정호빵 이거 한 번만 해봐. 그럼 나는 80%는 들어온다고 봐. 80%나? 80% 자 레디 이거 뚜껑 내가 열게. 네. 레디 하나 둘 셋. 뜨겁겠다. 오, 너무 맛있겠다. 자 석정아. 얼마나 뜨거워? 어, 많이 뜨거워. 빨리 잡아. 뜨거워. 따뜻해. 오, 나 너무 먹고 싶었어. 어, 어. 역시 겨울에. 뜨거. 석정호빵, 자매풍 원종호빵빵빵빵빵빵빵 많이 먹어야 돼. 오늘 할 일이 많아. 네? 할 일이 좀 있어. 아니 너를 보고 싶기도 했는데 해야 될 일도 많아서. 하세요. 아니. No. 나가서 차가 너무 맛있다. 아니 가만히 있어. 응. 먼저 나갈 테니까 네. 이거 다 먹고 나와. 응. 아니 같이 나와요 선배님. 석정아 빨리 나와야 돼. 네 빵빵. 아유 안녕하세요. 어머 이거 뭐야? 이쪽으로. 예 예. 차도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조금만. 어머 네. 서. 됐습니다. 야, 이거 빨간 줄이 뭔 줄 알아? 이거 뭐야? 여기다가 하우스를 짓 거야. 조그만하게. 여기다 하우스를 쳐가지고 네. 겨울에 내가 상추를 먹여줄게. 겨울에 상추? 네. 아, 겨울에 상추 먹으려고 하우스를 지금 짓는다고요? 예. 네. 안녕하세요. 사장님,
아이고 반갑습니다. 여기 저 인사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.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. 어떻게 오늘 하루에 제가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. 가능하시겠습니까? 가능합니다. 진짜 겨울에 이렇게 겨울에 채소 기르려고 다 가지고 오셨죠? 하우스 치는 분 보셨어요? 이 겨울에? 항상 합니다 저희는. 그죠? 그만! 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약간 미치고 이래야 이 농사도 짓고 그러는 거야. 그럼 오늘 하루 오늘 해지기 전까지 하우스를 짓는다는 목표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. 알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하나 둘 셋 하면 미스왕 화이팅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미스왕! 화이팅! 미스왕 화이팅은 내 거야 내 거! 하우스 내 거야! 아유, 시작하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석정아 일단 돌, 나무 이런 거 있잖아. 저걸 치워야 돼. 이거 완전 얼었어요. 지금 얼마나 추운지. 그래서 도끼를 갖고 왔잖아. 이걸 어디다 치워요? 일단 저쪽 아궁이 앞에. 어우 발시려. 대박 발시력. 선배님 그냥 네. 그 하우스 아까우니까 버섯 살을 해. 상황버섯. 버섯도 내가 가르쳐 줄게. 알았어 알았어. 나 원래 버섯 하려고 그랬거든.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거 날릴래? 네. 진짠데? 시설이 좋으니까 나중에 한쪽에다가 버섯 해도 돼요. 이 돌들도 캐야 될 것 같아. 아, 너무 추워. 모든 게 얼어붙었어. 이거 뭐지? 선배님 이거 뭐예요? 아니 아까 내가 네. 대충 이렇게 경계선 한 건데 이제 그거 치워도 돼. 치워도 돼. 야, 일 좀 성의 있게 할 수 없니, 석정아? 아니, 일부러 힘 뺄 필요 없어요. 아니, 아니. 아니, 나를 낚시하는 거야? 나를 낚시하는 거야? 야, 고기 잡았다. 피칭. 우와. 방어다, 방어. 아, 저기. 대를 박을 위치를 딱 정하는 거예요? 네, 간격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. 있어야 돼. 와, 이 추운데. 대박이다. 와, 쑥쑥 들어간다. 야, 이거 저 지하수 파는 거하고 비슷하다. 이거 한번 잡아봐. 안 잡으면 전신이 흔들. 한번 잡아봐. 그래? 몸에 좋아요? 전신이 흔들. 한번 빨리 잡아 진짜. 빨리. 아 왜? 아, 진짜 왜 나를 자꾸 씨름을 하고 있어 나를 대고. 잘 잡아야 돼. 예 예. 오. 시원해. 시원해. 여기 잘 들어간다.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아니 얘가 잡으니까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. See the girl with the diamonds in her shoes. She walks around like she's got nothing to lose. Just see the go-getter. She's everybody's side. She's a queen of the city, but she don't believe the hype. She's got her own elevation, holy motivation. So I wrote some letters on big gold side. I got faith. 일단 이렇게 다 박아야 되는구나.
다 됐어. 잡아드릴까요? 저 한우 이거 보고 이거 해야 돼.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다 안 돼. 한쪽만.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? 오, 그거 봐. 충분히 하잖아. 그냥 이게 균형이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야, 이제는, 네, 이것까지 다 됐네요. 네네, 됐습니다. 이제 문틀 이게 문. 네네. 그러면은 문틀이 지금 네, 됐습니다. 이거 문틀. 하나. 문틀. 아, 이게 슬라이더입니다. 오! 야. 문이 중요해. 네네네. 중요해 이게. 여기다 여기다. 그 다음 이제 누르고 그렇지, 여기 그 다음에 네, 나중에 아~ 자~ 빠지진 않습니다. 자~ 선배님, 비밀번호 어? 비밀번호 빵빵빵빵으로 하세요. 그럼 1차 겉에 이게 이중이니까 네. 1차 맨 가해 쪽에 공정은 거의 끝난 거네요? 거의 지금 한 90%? 90%. 네, 그 정도 됐다. 그럼 안에다가 이렇게 네. 다시 또 박는 거예요? 이거 똑같은 작업을? 맞습니다. 조금 이제 그렇지. 아, 그렇지. 이렇게 공간 한 공간 이 정도 이렇게 딱 한 20cm 띄우고 네, 네. 20cm 띄워서 안에다가. 네. 아. 이중은 어렵네. 네. 야, 이제 반한 거네, 반. 절반 한 거야. 이제 안에 거 똑같이 씌워야 되니까 안에 거 시간이 더 걸릴 걸. 그렇지. 말도 개수는 조금 적더라도. 지금 몇 시야? 오늘 다 해전에 할 수 있을까? 이기도 했고 심각하기도 했고 그게 얼만큼 힘든 일인지 그냥 머릿속으로 감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 걱정이 조금 앞섰어요. 뭐 하나가 허투루 되는 게 없어. 우와! 아, 손가락이야. 아,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, 진짜. 야, 이건 안 해보면 사오만한 사람 죽겠다, 이거 어떻게 하는지. 만만치 않다, 네. 만만치 않아. 안에는 이중이라서 네.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실 것 같아요. 네.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친구 좋아. 아침부터 밤까지 쉴 테면 어, 이거는 글로천이 아니라 골로천이에요.